바로 이런 사항이 요즘 스피닝 릴의 원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최고 좋은 소형 스피닝 릴, 그러면 다이와의 이그지스트, 시마노의 스텔라,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이것뿐입니다. 오늘은 이 릴들의 원조를 찾아보고 계보를 좀 알아보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릴이 바로 1989년에 등장한 다이와의 EX, 토너먼트 EX라는 릴입니다. 이 릴이야말로 현재 모든 하이엔드 릴의 원조가 되는 소형 스피닝 릴이에요. 이 릴이 어떻게 돼서 원조냐 하면, 일단 바디가 최초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보디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롱로즈 스프를 적용을 시켰고, 또 최초로 드랙에 볼베어링이 들어갔고요. 라인 롤라에도 볼베어링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항이 요즘 스피닝 릴의 원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요건 첫 번째 스텔라입니다. 1992년에 등장한 초기 스텔라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친구한테 줬는데 촬영 때문에 다시 빌려왔습니다. 다이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와의 플래그십 순서, 1989년에 요게 처음 등장한 거, 토너먼트 시리즈가 등장을 하고, 이 토너먼트라는 이름으로, 이 토너먼트 EX에서 이제 진화한 게 뭐 토너먼트 S다, 토너먼트 X다, 토너먼트 Z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넘게, 2000년까지 이 이름, 토너먼트라는 이름으로, 모델들이 여러 개 나왔죠. 그리고 도중에 팀 다이와라는 이름의 릴도 나왔었어요. 그것도 한 2000년대 중반, 2006년까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모델이. 그리고 이그지스트, 요즘 최고 좋은 이그지스트가 처음 등장한 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2005년 전후 해가지고 아마 다이와의 최고 모델로 이그지스트가 등장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트도 나온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됐어요. 다음에 시마노 다음에 플래그십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시마노는 간단합니다. 1992년에 이 스텔라가 등장을 하고 아직도 그 이름으로 쭉 유지하면서 스텔라가 나오고 있죠. 1992년에 나온 게 요거고요. 95년에는 요런 색깔로 나왔어요. 10년 만에 좀 더 진한 회색으로 나왔고, 98년이 나오면서 좀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갔고, 2001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2000년 모델이 나왔고, 2004년 모델, 그다음에 2007년, 8년에 요 스텔라들이 나왔고, 2010년 이 스텔라 소형 릴이 나오고, 이제 SW 모델이 2013년에 나왔고요. 2014년식 스텔라가 있죠. 2018년식이 있고, 최신형이 2022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대충 4년 간격으로 소형 스텔라는 나왔어요.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텔라는 신형이 앞으로 또 3년 후에 나오겠네요. 2023년이니까 2026년에 또 나올래나? 그렇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1990년대 말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소형 고급 릴에 대한 호기심,
또는 뭐 욕망, 가꾼다 싶다는 욕망, 이런 게 아주 희박해져 버렸어요. 소형 릴보다는 이 대형 릴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이거에 대한 욕심만 자꾸 커졌지, 소형 스피닝 릴에 대해서는 그냥 그랬고, 소형 릴은 오히려 옛날 구형 릴에도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그 구형 릴에 들어가 있던 장점이 점점 더 잘 보이게 되면서, 신형 릴에는 왜 이런 게 빠졌지? 옛날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인지 구형 릴에 대한 집착이 더 세졌지, 새 릴에 대해서는 에이 그냥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제가 소지하고 있는 고급 소형 스피닝 릴, 아니면 뭐 사용한 고급 스피닝 릴 그러면은 2004년식 스텔라 그 정도, 그리고 최고급은 아니지만은 세르테이트, 구형 세르테이트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산 트윈 파워, 이 정도뿐이에요. 초대 스텔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스텔라 계보, 스텔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형이지만 이게 1992년에 나온 초기 스텔라는 이게 회전 밸런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아무리 빨리 돌리거나 천천히 돌리거나 떨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신형 스텔라 광고할 때 보면은 오실레이션이 엄청 느려서 밸런스가 조금 매끄럽다고 그러는데, 이건 두 바퀴에 한번 오르내릴 정도로 오실레이션이 빠른데도 떨림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느낌이 참 좋아요. 그게 SBL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시마노 밸런스 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 이거보다 3년 전에 나온 이 다이와의 토너먼트 EX는 이 회전 밸런스가 안 좋아요. 덜덜덜 합니다. 흔들려요. 회전할 때. 그러니까 이 시마노 스텔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솔직히 시마노 스피닝 릴은 다이와 스피닝 릴에 비해서 한 수 아래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등장을 하면서 기계적인 면에서 보자고 그러면 이 릴일 때부터 역전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마노가 기계적으로는 오히려 다이바보다 이제는 더 기술력이 좋다. 릴을 만드는 기술력. 뭐 물론 시마노란 자체가 기계 자전거 부품을 많이 만들면서 훨씬 그런 것 쪽에는 앞서 있었겠죠. 그게 이제 낚시용 릴의 적용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쯤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등장하기 전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 낚시 현장에서 다들 시마노의 스피닝 릴은 약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기억에 남는 거는 1990년일 거예요. 가을? 여름? 여름? 가을? 제주도의 우도 갯바위에 이제 동산이라는 포인트가 있나, 뱅에돔 포인트고, 그때 구멍지 낚시를 막 배우고 있을 때예요. 뱅에돔 구멍지 낚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전유동 낚시였는데, 전 그때 EX, 이 토너먼트 EX를 사용했죠. 다른 분 같이 낚시하는 분은 시마노의 고급 이 레버 브레이크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철수 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분은 그 릴에서. 그러면서 투덜대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 역시 릴은 다이와 써야 돼. 시마노는 약해, 역시. 새 릴인데 망가졌다고. 이게 요 스텔라가 등장하면서 몇 년 사이로 평판은 급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1995년식 스텔라, 98년식 스텔라가 등장하고는 더욱더 그런 역전현상이 강해졌고, 2001년에 스텔라 신형이 나오면서 FW 모델, 민물용, 바다용 요 SW 모델, 그 다음에 올라운드라는 AR 모델 나오면서 확고해진 듯 했어요. 그때 느낌으로는. 뭐, 물론 저는 그때 이제 바다용 중대형 릴만 구매해 사용을 했는데, 2000년에 스텔라가 밀레니엄 모델, 그래서 기념
모델 스텔라를 내놓는데 이게 말썽이 많았어요. 오실레이션을 시험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서 붙였는데 라인 트러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 2002년, 2001년, 2년 이 SW 모델, FW 모델에도 이게 좀 느린 오실레이션을 적용했고 2004년 스텔라까지 너무 느린 오실레이션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좀 불편했습니다. 아, 자꾸 줄이 늘어지고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소형 스피닝 일을 하나 더 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이와의 세르테이트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제일 작은 거를 샀습니다. 이게 제 기준에 맞았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고 풀메탈에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 다이와가 역시 좋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사용하는데 실용적이고 가격도 뭐 최상위 거보단 바로 아래 모델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튼튼하다. 정말 튼튼해 좋다. 그 이어서 2007년에는 이제 하이퍼 커스텀이라는 것도 샀어요. 요거는 몸통은 소형이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4000번대 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최하이엔드 모델인 솔티가 바다용 정말 뭐 브라스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고장날 부분도 엄청 튼튼해요. 아우, 릴은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완전 튼튼한 릴. 지금도 써요. 근데 요게 나오고 몇 년 후인가? 2010년도쯤에 이상한 부품을 도입한 이제 신모델들이 나오면서 다이와의 소형 릴들이 자꾸 가벼움만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릴 고르는 기준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세르테이트 하이퍼 커스텀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다이와의 신상품에 대해서는 아예 흥미가 없어져 버렸죠. 다이와 이거 쓰고 있는데 뭐 새 거 필요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또 그때쯤에 이 시마노 스텔라의 08년식 이 SW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릴의 결정판이다. 이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릴의 발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에 기어가 스테인레스에다가 그 알루미늄 그 합금의 완벽한 조합. 엄청나게 좋은 드랙, 다이와가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의 드랙 성능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이와에 대한 흥미는 더욱 없어져 버렸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급 기종을 사용한다. 어우, 좋죠. 누가 저한테도 최고급 기종을 좀 사용해봐 하고 준다 그러면 뭐 다이와 거든 시마노 거든 뭐 저 어디 거든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능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또 그 인간적으로 내가 최상위 기종을 사용한다는 우월감도 참 이게 인간이란 동물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감사해서 그런 기분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말이죠. 그 예전에 제가 좋아서 사용하던 릴들이 하나 둘 이제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달아서 망가졌는데 부품만 교환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부품이 없어서 은퇴를 강제로 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더 낚시를 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릴에 대해 구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신중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테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 뭐 고급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릴 이런 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지만 이릴 저릴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은 릴도 있어요. 그 릴 조금 더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새 릴을 사는 게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또 비싼 릴을 사느니 그 비용으로 낚시를 한 번 더 가자. 그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갈게.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